토지를 파는데 지적도 집어는 알려주지 않고 무턱대고 팔라고 합니다. 물론 땅 좋고 하면 팔기는 쉬운데 땅은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어차피 팔게 되면 욕먹을 겁니다. 상품은 좋지 않고 팔려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요? 어떻게 집원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팔래요? 네, 그렇게 자꾸 약간 집원은 선임하고 직접 이렇게 대응해야 되네요. 그 직원한테는 알려줘야 돼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안 알려주는 이유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그거 인터넷을 이렇게 두지게 되면 다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저번 땅이 문제 있거나 그런 땅 같아요. 제가 그 얘기해보셨어요? 아니 사람과 얘기하면 안 되죠. 팀장님도 지금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래도 좀 팔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뭐 그거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본인이 모르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 없다는 본인이 판단인지 본 건 아니잖아요. 네, 한번 가봤어요. 예, 근데 문제가 있대요, 그 땅이? 어떤 문제가 있대요? 땅이가 조금 그 뭐 안정적 부분인데 지금 뭐 개발 과정에서 떴잖아요. 떴는데 언제 개발될지 몰라요. 근데 뭐 보통 손님들이 사는 건 그래도 좀 가수회사 입장에서 하니까 뭐 빨리 이렇게 사가지고 좀 높은 가격에 팔자. 그렇죠, 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가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고 계속 땅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좀 팔기가 저는 팔기가 힘들어가지고. 예. 그럼 못 파는 거죠. 저는 네.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내가 찝찝한데 네. 어떻게 보내요 고객한테?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네. 그럼 하시면 안 돼요. 그만두지 예. 예. 근데 그걸 얘기를 나는 알아보고 그만두죠.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예.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내 판단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상품이 나왔어요. 예. 어 이거 이상한데? 예. 찝찝한데 이거 뭐 부작용 있을 것 같은데 안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럼 부작용 있을 것 같으면 알아보라는 얘기죠. 진짜 부작용 있는 건지 뭔지. 그러면 있다 그러면 오케이 그걸 얘기하고 팔아보는 거죠. 내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게. 그리고 팔리면 팔면 돼요. 이거 나 같으면 저요. 이거 언제 개발될지 모릅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언제 개발될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부분의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이겁니다. 하면 되잖아요.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라면 이제 팔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이 나쁜 사람들 같아요. 사기꾼들 같아요. 나 그만둘 거예요. 그럼 그만두시면 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만 얘기만 한쪽 얘기만 듣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그만두세요 할 수도 없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더 알아보세요. 그렇게 뭐 쉽게 그만두면요 다른 데 가서도 또 그럴 수도 있어서 알아보시고 진짜 그러면 그만두시는 거고 더 알아보세요. 예.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